지난주 SCP 공구력이 탈출했다. 탈출 불가한 감옥에서 나온 SCP 공구력. 하지만 폭주도 잠시 고스트 패밀리에 의해 제압당한 SCP 공구력. 그리고 의문의 세력이 등장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시작합니다. 고스트 패밀리. 그래 좋아. 이번에는 이 녀석을 실험해보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고스트 패밀리 녀석들은 몹시 궁금해. 어서 빨리 실험하고 싶어. 의문의 남성이 버튼을 누르자 감옥 문이 열리고, 이때 벌거벗은 미모 여성이 나오는데, 그래 그래 이번엔 너야. 마음껏 해집고 다녀봐 어이없은 아가씨. 이때 작은 드론이 미녀의 여성의 DNA를 채취하는데, 좋아, 이걸로 두 번째 샘플 채취. 어서 빨리 모으자고. 고스트 녀석들을 박살낼 그날을 위해. 한편 파리의 에펠탑에서는 여전히 취미 활동 중인 고스트 패밀리. 오 좋아, 파리 여성들도 무지하게 예뻐. 하나같이 다들 내 스타일들이야. 오, 그전엔 몰랐는데 너와 나 공통점이 많군. 나도야, 내 스타일이야. 오. 아 그래,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너무 외로워서 남들 잘 되는 걸 못 봤거든. 그래서 결심했지. 나도 안 되면 남도 안 되자. 맞아, 나도 그랬어. 에이 친구, 에이 친구. 아이 무슨 개똥 같은 말들이야. 아유 가지가지 한다. 영철, 그나저나 지난번 드론 사건 내가 좀 알아보니까 재단 내에서 제작한 거야. 도대체 누굴까? 혼돈의 반란군은 이미 죽었고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재단 내 사람이 틀림없을 것 같아.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큰일이에요, 또 SCP가 탈출했어요. 네? 또요? 아 예, 어서 출동하시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우리의 찐우정이 안 보이나 역철. 내가 뭔데 명령이야. 난 신이야, 도코신. 말해 뭐하냐. 흡수. 에이 네, 심할 거야. 에이 내가 그러고도 아니야. 나도 이렇게 짓밟다니. 507의 도움으로 서둘러 재단 내에 들어온 영철. 하지만 모두 쓰러져 있는 재단 군인들. 아이 심각하군. 이번 녀석도 조심해야겠어. 뭐야. 이때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미녀의 여성. 어? 여성 생존자가 있다. 어서 구하자. 뭐라고? 여성? 비켜, 내가 구하지. 그런 건 나한테 맡겨. 아우야. 으아, 괜찮으세요? 이건 편하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야. 예뻐. 내 스토리야. 그럼 비켜 이 멍청한 여성아. 괜찮으십니까? 어찌르고 계십니까? 제가 왔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죠 그대여. 오, 저와 같이 실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나랑 밥 먹고 사귈래? 사귀고 밥 먹을래? 선택은 네가 해. 이것들이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아유 진짜. 오,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제가 실험실까지 모셔다 드리죠. 자 가시죠. 철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무슨... 상태가 심각하니 507 부탁해. 어 알았어. 507의 도움으로 다시 감옥 안 실험실로 돌아온 미녀의 여성. 한편 재단 아지트에서는, 에이 도대체 최고의 방어체계인 재단 내 감옥을 누가 자기 집 드나들듯이 문을 열어 제끼는 거야. 브라이트 좀 알아봤는가? 네 아마도 해킹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천재인 건 분명합니다. 도무지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박사님. 서둘러 알아내도록 해봐. 그냥 둬서는 안 될 문제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 여자도 SCP였어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가 않는데. 네 보기에는 그렇지 몰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은 유클리드, 일련번호는 SCP-116. 이 쳐다보는 조차로 모든 남성을 홀리죠. 매운 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는 순간 끝입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 아이고. 어? 근데 나는 괜찮았지 왜? 어 인간이여 큰일 났다. 빨리 와봐야 된다. 무슨 일이야 또? 그게 다들 미쳤어. 다들 미쳐버렸단 말이야. 아 여기서 나가야 돼. 역철 어딨어? 우리를 나가게 해줘. 아우야 조카 보고 싶지 않니? 나를 내보내줘. 그게 맛있어. 아. 이 녀석들 미쳤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고스트 온도 아니고 이것도 왜 그래. 몰라, 아까부터 계속 저 모양이야. 뜯어말려도 소용없어. 아이 야 임마 정신 차려. 너희들 뭐야.
그래도 왔구나. 어서 나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때 가야 돼. 제발. 아우야. 죽어. 시험해야 돼. 시험. 토크를 벗어남겨줘. 어? 어라?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아, 네. 그게 말이죠. SCP-166한테 매혹이 된 게 분명한데 보통 시야에서 사라지면 매혹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왜 안 풀리지?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이 녀석들이랑 다르지. 그것도 이 생만 녀석들인데. 아이, 참. 이 녀석 감히 그렇게 해어낼 것만 우리 부탁을 거절해. 받아라, 파이어. 흑과 풍묵자, 첩북가와 부산공겨. 아이야, 뭐 이것들이. 에이, 사슴 도와줘. 에이, 이 녀석들 잠깐 돌기둥이 되어라. 사슴의 능력으로 돌기둥을 만든 영철. 하지만 사랑의 힘은 위대했다. 큰일이군. 천하무적 사슴의 능력도 안 통하는 저 정신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아유, 못 살아 진짜. 아유.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찾아왔다. 하지마, 하지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니들? 이 녀석만 죽으면 된다는 거지. 예, 이 녀석은 나의 방셔틀. 내가 맞지. 야, 노랭이, 너 요즘 영철 믿고 까불고 있는 거 잡아줬더니 아주 기세 등등하고. 하지마, 제발, 아파. 이제야 말이 통하는.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 뭐냐, 뭔데? 그녀한테 데려다 줘. 안 돼. 그거 영철이가 알면. 에이, 이 빵셔틀에서 뭐가 이리 말이 많아?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감히 마지막 열쇠인 녀석을 나의 무사함을 보여주마. 알아보겠구만. 간떡이야 썼어. 미안해 얘들아. 잠시 후 한 시간 만에 눈을 뜨는 507. 여기가 어디야? 아이, 맞다. 아그니 녀석 같아. 막고 기절했지. 네, 드디어 눈을 떴군. 됐냐? 알았어. 가자, 가자 얘들아. 생만 사총사로부터 살기 위해 감옥 안으로 순간 이동한 507. 귀신이야. 엄마 무서워. 어머, 살려줘. 오, 나의 그대여. 만나고 싶었어. 엄마 무서워. 귀신이야. 오랜만이구나. 진짜 보고 싶었어. 이게 또 뭐야? 왜 또 비상벨이야? 큰일 났습니다 박사님. 아그니, 아기 영철, 공사구, 흑화, 507이 166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이, 어서 빨리 영철을 출동시켜. 그렇게 호출을 받고 출동한 영철. 에이, 이 녀석들 미친 거 아니야. 아이지. 미친 게 틀림없어. 둥글게 둥글게. 이번엔 흑화 차례야. 손승원 누구한테 돌릴 거지? SCP-166과 손승원 놀이를 하고 있는 생마사 총사. 아, 이거 큰일이군. 얘들아, 어서 뜯어 말리자. 아이,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예. 어디서 저놈이. 저것이 정의의 힘보다 무서운 사랑의 힘이란 말인가. 영철, 좋은 생각이 났어. 잠시만. 장로신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343이었다 인간의 신이여, 저 녀석을 부탁한다. 1년 만에 잠에서 깨는군. 다들 별일들 없었나? 아니, 별일들이 많았어요. 부탁합니다, 저 대명을. 오, SCP-166이군. 오랜만에 보는군. 하하하. 다들 넘치 나간 상태군. 좋았어. 오랜만에 힘 좀 써볼까? 정신 조작. 따라 이 녀석들아. 무슨 상황이에요? 호호호호. 여자를 돌같이 보라고 정신 조작을 했지. 그럼 난 다시 자러 가네. 아이,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에 깨울걸. 아무튼 다행이야 영철. 어떻게 한 주가 멀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냐. 불길에 무슨 일들이 꾸며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우리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러자고. 어느 정도 먹히겠군. 이번 실험은 꽤나 유익했어. 하지만 영철 여사는 왜 안 통한 거야? 다음번엔 좀 세게 가야겠군. 조금만 기다려라. 기필코 복수해주마. 다음 주 SCP-343의 정신조작에도 풀려난 4명의 생마들. 더욱더 난폭 해친 생마 사총사.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박사.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음 주 공개합니다. 호스트 패밀리,